Nagasaki University. Welcome to Virtual Open House. 일본 나가사키 대학 수산환경과학대학원의 가상 오픈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 대학원에서는 연구자들이 실무기술과 종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산업 및 환경 문제 등의 해결 방안과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배웁니다. 저희 대학원은 수산학과 환경과학의 두 가지 교육 및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는 이 두 분야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저희 대학원에 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산학과 교수 그레고리 니시하라입니다. 저는 2018년 퓨 해양 보존 펠로우 연구원이기도 합니다. 해조 해초류 생태학이 주전공이고 현재는 이들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수산학 분야에서는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전, 해양 생물학, 해양 생물 생산의 지속 가능한 개발, 해양 생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젊은 과학자들의 교육과 육성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대학원은 젊은 과학자들이 적절한 실험 방법을 습득하고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는 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예로 수산학과 해양학 연구를 위한 조사선 두 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해양 생물을 사육하고 재배할 수 있는 공간과 장비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최첨단 분석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 그레이스 세단자입니다. 저는 나가사키 대학교 수산학부 박사과정 2년차입니다. 저희와 함께해요. 무엇이 대학을 위대하게 만들까요? 저는 대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지식을 사회와 인류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나가사키 대학에서의 박사 과정을 밟는 동안 배움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열정으로 연구 능력과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바람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연구 대상은 굴입니다. 굴 유생이 어떻게 기반에 부착하는지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당단백과 당제 수용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굴 생산량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굴의 증가는 인류의 식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굴의 증가는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 대학에서의 경험은 과학의 꿈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희망을 제게 심어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곳 나가사키 대학에서 꿈을 펼쳐보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학 분야 부교수 석선희입니다. 저의 주 전공은 환경경제학입니다. 에너지와 기후변화 정책이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시적,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저희 대학원의 환경과학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연구 분야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의미의 환경과학을 다룹니다. 자연과학과 관련된 연구로는 대기학, 지질학, 수문학,
생물 다양성 보존, 생태계의 화학 오염 등이 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환경법, 정책 및 거버넌스, 환경경제학 및 사회학, 환경계획학 등 지속 가능한 사회 설립을 궁극적인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 분야는 대기 시료 채취 장치와 동물 연구를 위한 사육 시설, 첨단 분석 장비와 같은 연구를 위해 필요한 첨단 장비와 시설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이곳에서의 연구를 통해 관련 학문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쌓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학생들을 세계 환경 문제에 기여하는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연구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린입니다. 저는 현재 생물자원 보존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생태학적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일본어로 아유라는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어종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의 대학원생으로서 혁신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현장 학습에 참여할 기회도 누리고 있습니다. 학교 실험실 그리고 지도 교수는 연구 아이디어가 논문 발표에 이르기까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수업과 실험실에서의 연구 말고도 전 여기서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아리가 많아서 친구를 사귀고 멋진 스포츠를 즐기고 일본어를 배우는 등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에서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 도심으로 가는 전차가 있어서 도심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곳이 더 좋아집니다. 저희 대학원의 가상 오픈하우스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대학원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정보들을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교육 과정과 이용 가능한 기회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대학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여러분을 곧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